우리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모두가 뛰어난 요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수익이 본격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생활을 이어가면서 하기엔 좀 어렵다. 베일드찌를 개발하고 있는 온열 스튜디오 대표 최기민입니다. 청구연한 팔도금물로 개발사 코스다치의 공동대표 정재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처음 개발을 시작한 건 2015년이고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만든 게임팀이거든요. 개발을 한 지는 3년 된 것 같습니다. 성관한 팔도금물록은 이제 조선 판타지 이제 괴물이 나오는 추리 게임인데요. 2022년도에 5월에 이미 모바일로 출시를 했고 PC 완전판 이제 출시를 위해서 이제 BIC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스토브 인디에서 이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베일드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 액션 플랫폼어라고 해서 액션 플랫폼어하고 실제 저희 리눅스 명령어 기반으로 해킹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유저들이 좀 실제 해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수익이 본격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콘텐츠를 판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생활을 이어가면서 하기엔 좀 어렵다. 이제 이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 전체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30대고 20대 후반으로 넘어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을 실패할까봐 무섭다 이런 것보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때에 비해서 좀 책임질 게 많아지더라고요.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때 한번 꼭 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던 경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인디 게임도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모두가 뛰어난 요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거랑 게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모두가 좋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지만 게임에 관심이 있고 많이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개발자가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대표니까 스튜디오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잘 가져와야 돼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제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배경으로 수리게임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처음이고 뭔가 좀 색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의 고민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토브 인디는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들어오고 싶었던 플랫폼이었는데 이 모바일로 출시를 먼저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PC로 출시를 하고 펀딩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잘 맞는 PC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펀딩팩이 되고 나서 제가 정말 스토브 인디한테 마케팅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언도 많이 받았고 이 부스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 사실은 이 작품 때문이었지만 저는 이제 내년 출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토브 인디 없었다면 사실 PC 완전판 제대로 개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혹시 이제 게임 출시하시기 전에 마케팅 목적이나 이제 자금 목적으로 아마 텀블벅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텀블벅 하려면 펀딩팩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한번 꼭 보시고 어떤 돈으로 지원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인디 개발자 개발하느라 시간이 바쁘잖아요.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펀딩팩이나 스토브 인디 이제 지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들 다 친절하시고 정말 많은 정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얼리억세스를 출시하는 게 목표고요. 내년 하반기에 정식 출시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이제 저희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월급 많이 주고 싶습니다. 출시가 안전하게 되는 것, 이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당연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 피드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스토브 인디 홍보를 엄청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거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혹시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데 마케팅 고민되시는 분들은 스토브 인디 꼭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청구야단 팔도금물록이 약간 그 증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개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인디 창작 생태계 지원팀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스토브 인디는 인디 게임 창작자분들을 위해서 창작 상담, 심의 상담, 런칭 상담, 입점 상담까지
창작자분들에게 전문화되고 세밀화된 부분 상담들을 통해서 창작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상담 서비스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디게임 창작자분들로서 우리 게임이 어떻게 하면 스토브 인디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인디게임의 산업과 성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인디게임 창작자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나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산업의 크기는 어떤가요? 미래 가능성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성장 미래는 굉장히 밝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젊은 창작자분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데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 혹시 이거를 어떻게 좀 조언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조언을 드려서 계속 메일 친구처럼 게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드디어 데모를 다 완성해서 스토브 인디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냐고 저에게 최종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되게 기쁨은 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함께 성장한다는 저희 스토브 인디와 같이 하고 창작자님이 그걸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스토브 인디가 인디게임 창작자분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펀딩팩이라던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심의 지원이라던가 또는 런칭 상담, 입점 상담까지 많은 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구글에다가 스토브 인디 창작만 치셔도 저희 그 창작 지원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 들어오셔서 각종 창작 지원 프로그램 정보하고 메일 주소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브 인디로 함께해주고 싶으시다면 또는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 주시면 이러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 지원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세요.